카톨릭 어린이성가 174번 첫 성탄입니다. 이 곡에서는 마지막에 8마디를 전주로 하였습니다. 네,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4분의 3박으로 되어 있고요. 이 선율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. 그 선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왼손에서 네, 굉장히 왼손만 쳐도 예쁘죠? 그래서 그 왼손의 선율을 들어주시면서 같이 가는 거죠. 하면서 중간중간에 화음도 나오면서 선율은 계속적으로 화음이 나와도 그 선율이 이어져서 가고 있으니까요. 그걸 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에 왼손에서 네, 요거 할 때 2번 손가락으로 해야지 해서 2, 3, 4, 5가 되거든요. 그렇게 돼야지 여기가 편안하게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보면 네, 이렇게 코드를 들으면서도 왼손의 선율과 오른손의 선율을 들어주시되 오른손이 네, 오른손의 그 선율이 다 화음으로 입혀져 있죠. 그래서 조금 치기는 까다로운데 오른손이 굉장히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도 보면 하고 멈추죠. 흐르다가 멈추고 네,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죠.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분음표 또 가다가 이분음표 네, 그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러한 패턴을 쓰면서 그 패턴 자체가 그 3박의 흐름과 어우러져서 예쁘게 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곳을 좀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음악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고 네, 여기서는 할 때 왼손이 2, 4번을 쓰면 그 다음에 쭉 계속 상승을 하니까요. 그렇게 손가락 번호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도 보면 오른손은 전부 선율이 화음으로 만들어져 있고 왼손은 오히려 단선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곡에 합해져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오른손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곳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